의심해보세요. 나만의 올 운명이었나 봐요. 생긴 것도 그렇고. 네, 좀 세거든요. 연경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저번에 또 이렇게 입고 나왔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일날 아닙니다. 제 창 뛰는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요. 네, 옷이 없어서 이 겨울이다 보니까 같은 옷을 또 입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날에 저희가 촬영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면,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 주변에 좀 많죠. 네, 얘기들 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던가요? 네, 제가 북한에서 온 분들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뭐랄까요? 약간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북한에서 온 건 아닌가? 99% 여러분들이 국정원 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좀 세거든요? 세게 갑니다. 준비하세요. 네, 첫 번째로 남자인 친구들, 네, 남자인 친구들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 정말 세요. 네, 친구들아 미안해. 너네 이름 좀 거론할게. 내가 좀 쓸게. 먹고 살려니까 쉽지 않다. 자, 북한에서 온 친구들, 남자인 친구들 이름이 특히나 철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스펠링 그 철자 말고 철. 네, 강철 할 때 그 철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철구가, 미안해, 철구기. 그리고 철준이, 금철이, 혁철이, 동철이 다 제 친구예요.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국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국이, 철국이,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돌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국, 철국, 또 혁자, 금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이름을 많이 써요. 쭉 물어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좀 강하게 살라고, 내가 좀 강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이름을 좀 많이 지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의 이렇게 이름이 좀 강렬하다 보니까 남한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보다 이름이 좀 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름 딱 들으면 이 친구는 고향 친구구나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름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성들 이름, 또 여자들 이름은 어떨까요? 여자들 이름은 금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제 나이 때 친구들도 구목이, 영금이, 옥금이, 금희, 휘금이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는 이유가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딸들이 좀 값어치 있게 좀 살고 누구한테 좀 대접받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자를 많이 썼대요.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들 이름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 이름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이 친구가 북한에서 왔는데 아닌 척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남한에서 자란 친구들 이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예를 들면 하나, 뭐 유나, 하영, 나라. 예, 또 저희 크리에이터 강나라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강나라도 그게 본명이 아닙니다. 본인 이름들이 이제 북한에서 지어진 이름들이 굉장히 한국에 와서 느끼나 봐요. 너무 세다, 너무 튄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명이에요. 오면 이름들 다 바꿉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세 번씩 바꿔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그 지향하는 또 트렌드한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명입니다. 박유성도 바꾼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본명이에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저희 삼촌이 책을 한, 그 소설책을 봤는데 거기에 유성과 이성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있었는데 삼촌이 그 이름을 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남이 태어나면 꼭 이 이름을 짓자, 이렇게 강력하게 삼촌이 요구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촌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북한에서 그렇게 지어뒀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별 그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해나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이 여자 이름이라고도 많이 놀리고, 북한 친구들의 이름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약한 느낌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촌스럽고 센 이름을 좀 살짝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제 조카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이렇게는 안 지었거든요. 왜냐? 남한 드라마를 하도 보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을 이제 더 이상 자식들한테 지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북한에는 꼭 그 한자 의미를 따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 의미를 따지면서 좀 부드러운 이름들, 특히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름 중에 받침이 들어가 있고 그 받침이 이렇게 고인 거면 인생이 안 핀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용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비읍이라든지 이런 게 이름 제일 끝쪽에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안 핀다. 그래가지고 뭐 니은, 기읍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요즘엔 바꿔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에는 이응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인생이 이머신 거예요. 네. 네, 오늘 북한 친구들의 이름 어땠나요, 여러분들? 세죠? 네, 못 이겨요, 이름으로는. 그 친구들이 짱입니다, 이름이.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저도 너무 즐거워요. 네, 제 이름이 다행히 아니어서 그쪽에 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이 나만의 올 운명이었나 봐요. 생긴 것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네. 네. 자, 오늘 콘텐츠 여러분들 어땠나요? 전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기를 전 바라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딱 누르고 가는 걸로 입이 아파요. 합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